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. 이 축제에 대한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군 기지를 방불케 할 만큼 많은 군이 투입됐고 워싱턴은 봉쇄됐습니다. 현재 연결합니다. 최유정 특파원. 네, 워싱턴입니다. 네, 어제보다 더 경계가 삼엄해지는 분위기네요. 그렇습니다. 이곳 워싱턴 DC는 지난 6일 폭동 전후로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.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의회 앞인데 이렇게 2.5m 높이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펜스는 접근이 가능한 가장 마지막 펜스고 이 안쪽으로도 2중, 3중으로 펜스가 더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제가 의회 주변을 전부 둘러봤는데 접근이 가능한 곳 없었습니다.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군 수송 트럭들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.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흡사 군 기지를 방불케 합니다. 배출되는 주 방위군 병력만 무려 2만여 명입니다. 워싱턴의 명소이자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100만 인파가 몰렸던 내셔널몰은 전면 폐쇄될 예정입니다. 이미 일반 차량은 다니기가 어렵고 오늘부터는 워싱턴 내 지하철역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날엔 보안 문제로 열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취임식 리허설은 보안 우려로 하루가 연기된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. 네, 이 조만간 상원에서도 트럼프 탄핵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. 바이든으로서는 새 출발을 앞두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. 그렇습니다.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정책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 전임 대통령 탄핵 코를 만나게 됐습니다. 바이든 행선인은 미국 구조 계획이란 이름의 2조 원 규모 부양안을 의회에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. 바이든은 또 상원에 이 탄핵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현안도 챙겨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트럼프 측은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아직 마땅한 변호인은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.